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그리어 앰프스 특집으로 네. 진행이 됩니다. 세 번째 시간이네요. 토마호크 디럭스 네. 드라이브. 네. 뭐 라이트 스피드 오가닉. 사우스랜드 하모닉. 하모닉. 토마호크 디럭스. 네. 제가 봤을 때는 장명 센스가 막 뛰어난 사장님은 아니에요. 그 막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솔직히. 토마호크 디럭스 드라이브는 중간 정도의 세컨드 스테이지 오버드라이브 페달이라고 하네요. 이 아름다운 페달은 매우 자연스럽게 약간의 톤을 바꿀 수도 있고 짙고 으르렁거리는 성향의 드라이브 사운드도 연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페달은 9V 및 18V로 작동할 수 있으며 9V에서는 트위드 앰프와 같이 약간은 압축되지만 단단한 사운드를 18V에서는 헤드룸을 증가시켜 더 다이나믹한 사운드를 연출을 한다. 두터워지겠구나. 네, 라고 하네요. 이 토마호크는 다른 이 그리어 앰프스의 이펙터들처럼 자연스럽고 즉각적으로 친숙한 드라이브 텍스처를 가진 클래식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요. 다른 그리어 앰프스 페달들과 마찬가지로 터치에 매우 민감하고 역동적으로 반응을 하는 페달이다라고 합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원, 9V와 18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의 부가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하고 있고요.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하고 드라이브, 이펙트의 드라이브량을 조절합니다. 트래블, 이펙트의 톤을 조절을 합니다. 이 세 번째 드라이브고요. 네. 요것도 저는 가능하면 이 그리어 앰프스에서 제작되는 다른 드라이브류랑 좀 차별화된 사운드가 연출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라이트 스피드라든지 사우스랜드 같은 경우는 공통적인 디자인을 좀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얘만 이 친구는 좀 달라요. 좀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대략 느낌만 작아요. 봤을 때는 약간 저기 TC 일렉트로닉 또 연상이 좀 되고 일단 크기도 작습니다. 그렇게 생겼습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클린 사운드 먼저. 그렇습니다. 역시 맑네요. 밝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연주를 하기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트위드 앰프 특유의 사운드가 또 연출되고 있어요. 물론 저희가 지금 트윈 리버브에 연결을 해서 팬더 앰프에서 시연을 들려드리고 있지만 이 드라이브를 밟았는데도 약간 느낌 자체가 팬더 앰프류 트위드 앰프류의 사운드의 개인 감을 좀 느껴게 하는 그런 이펙트가 아닌가. 드라이브를 많이 올릴 경우에 약간 짙고 우르렁거리는 성향의 드라이브도 된다고.
와, 이거. 와, 이거 진짜 F 소리 나는데? 이, 뭐랄까. 앰프 크랭크업 소리 나요. 그쵸. 이 그리어 앰프스가 이제 이펙터도 개발을 하고 앰프도 개발하는 회사인데, 이 앰프 성향을 잘 살린 페달들도 만들어내고 있고, 이 유니크한 점이 뭐냐면은, 100% 그 앰프를 연상시키는 복각 사운드가 아니라 자신만의 아이디어들도 잘 녹여서 네. 굉장히 멋진 사운드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톤을 한번 네. 높여볼게요. 저 드라이브도 트레블. 풀로 한번 가볼까요? 네, 완전, 트레블을 완전 높이고 드라이브를 네, 풀로. 멋있어요. 오, 멋있어. 멋있어. 조그만한 게 제일 그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그 페달은 작고 네. 되게 파스텔 톤에다가 그런데 뭔가 알고 보니까 스포츠카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의 가장 주된 관심사가 은총 씨가 이 이펙터를 사가느냐 안 사가느냐 보다 이 브랜드에서 몇 개를 사가느냐로 옮겨갔습니다. 정말 멋있는 사운드, 시원시원하고 그리고 항상 뭐 모든 브랜드들이 그렇지만 이 그리어 앰프스 같은 경우도 이 특색이 있어요. 그리어 앰프스만의 특색이 있는데 저는 거기서 가장 큰 부분을 약간 이렇게 깨끗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을 정도로 저희가 다뤄봤던 세 가지 드라이브 모두 굉장히 깨끗한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톤도 드라이브도 좀 줄여서 네. 그렇습니다. 이 개인 드라이브를 많이 줄이고 들었는데도 팬더류의 앰프 특유의 사운드 그 특유의 미들레인지가 잘 연출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다뤄본 세 개의 이펙터 중에 사우스랜드와 이 친구 토마호크 디럭스 드라이브 좋네요. 네. 저도 지금 저는 이 친구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지금까지 일단. 지금까지 제 마음속 1등. 그렇습니다. 이 험버커 사운드를 짧게 한번 네. 들어볼까요? 드라이브를 좀 높여서. 풀 크랭크업으로 들어보죠. 네. 톤도 한번.
스페셜하네요. 어, 멋있습니다. 네. 어, 이 2019년이 가기 전에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이 그리어 엠프스 특집이 끝나면 베스트 기어들을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이 돌아올 것 같은데 2019년이 마무리되기 전에 멋진 브랜드를 멋진 브랜드를 또 만난 것 같아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은총 씨 먼저 토마호크 디럭스 드라이브에 대한 한 줄 평 주신다면? 네, 이글 이글 열매가 있다면 얼음 얼음 열매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얘는 또 얘만의 또 다른 호크나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사우스랜드 같은 경우는 진짜 불타는 느낌이에요. 진짜 네네. 뭔가 막 자글자글 불타는 느낌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그러니까 시원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불타고 불타는 막 뜨거움의 시원함이면 뭐 이게 한국 말에 참 특유함이죠. 네. 재밌는 부분인데 불타서 막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으면 여기는 정말 시원한 느낌. 정말 시원한 얼음이 막 지나가는 그런 네. 연주할 때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시원함이지만 왜 우리가 뜨거운 물 들어가서 시원하다 하는 것처럼 그쵸. 그런 시원함이 있는 것처럼 이거, 이거는 정말 계곡에 갔을 때 우리가 정말 얼음을 만졌을 때 느끼는 시원함. 그래서 얼음 얼음 열매 이렇게 드립니다. 저도 굉장히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약간 중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그러니까 이 뭐랄까 이 표현 자체가 제가 저번 시간부터 이렇게 해서 뭐야 그럼 그 브랜드는 뭐 이렇게 뭐 미적지근한 브랜드야 라고 그게 아니라 정말 최적화돼 있어요. 여름에 한참 땀을 흘리고 에어컨 있는데 커피숍이나 편의점 확 들어가면 엄청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든지 겨울철에 이제 어깨도 못 피고 추워서 덜덜덜덜 떨다가 따뜻한 곳에 들어왔을 때 느껴지는 행복함 그런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톤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가장 멋있는 사운드를 계속해서 뽑아주고 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는 페달이다라고 네. 생각이 드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9.5, 9.5! 지금까지의 그리엠프스 페달 네.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은총 씨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고 네. 너무 좋습니다. 눈빛 자체가 오늘 사가겠다 라는 눈빛으로 돌변을 했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그리엠프스의 페달들을 다뤄볼 텐데 뭐 컴프도 있고요. 프리도 있고 또 드라이브 하나가 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세 편 정도 만약에 다 시청을 하신 분들이시라면 아마 호기심에라도 다음 편들 다 시청을 하실 것 같습니다. 많은 네. 시청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